자, 이번에도 역시나 또 한번 해봐야지. 하루에 꼭한 번은 해주는 게 좋으니까. 협동전, 우리가 알고 있는 협동전은 레벨이 15까지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마스터 레벨의 개념이지만, 이거는 다행히도 레벨이 엄청 높더군요. 어디, 최소 50이니까요. 어제 레벨업해서 생겼죠. 생산 기능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거 가보시라 저거 덕분에 뭐라고 할까. 아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의외 중에 업그레이드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유닛을 잃어도 그렇게 크나큰 데미지는 안못줄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덕분에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50% 확률이긴 하지만 확률로 익사생까지 생산비가 다시 75% 되돌려온다는 거는 아 다행이다 이 사람은 좀 했었구나. 다행히도 이번에 같이 하는 사람은 좀 경험이 있나 봐요. 물질 합성 기능이 이거군요. 합성이라. 자, 이건 무조건 이건 해드려야겠죠. 아마 제가 곧 튀어다 보니까 그래서 양보한 것 같네. 우리가 전진할 말하시오 지피. 나의 목에 찬지 잠피. 양보라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기사 업그레이드 이것도 있으니까 있어서 이제 공중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서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아주는 건가? 명. 지속적인 자원 라이어에 아 그리고 이거 참 저기 동시 2기종 생산이 아니라 4기종 어디 탐사정이 일해서 괜찮긴 한데 자원을 좀 뭐라고 할까 더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데 자 일단 빨리 여기다 본진을 넣어야 할까 명령을 내려라.
누구도 우릴 Thank you.
믿음 앞에 아무리 내 목숨을 하려해. 베스피, 내가 돌아왔다. 보너스. 영광스러운 전투를 맞이했다. 오. 자랑스럽게 섬기리라. 앞으로 우리가 전진할 곳은 믿음 앞에 두려움은 없다. 이루어집니다. 마라시오 집행관, 기사단이 전진하노라. 내가 돌아왔다. 내 목숨을 이루어집니다. 나자카 미나 그들입니다. 가스를 빨리 모아서 보너스 경험치. 막지 못하리라.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향해 기사단이 전진하리라. 원하는 바를 말하라.
괜찮은데. 보너스 경치 어쩔 수가 없다.
역선경 자 이런 다음에 이제 테란도 슬슬 동그룹입니다. 뭐라고 할까? 베스핀다스가 더 필요합니다.
유지비 감소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차카 미나바쿠 누구도 우릴 막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끝.